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서는 표시하고 강아지 모양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면 색상을 K10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한 후에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7에 14mm를 입력해서 이처럼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네 원을 그리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타원은 검정 면색을 지정하시고요. 볼 부분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을 그려 배치해주고요. 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고정점과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우리 형태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께원과 직사각형을 활용해서 눈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림처럼 배치합니다.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하고요. 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회전해서 그림처럼 눈의 모양이 되게끔 겹쳐 배치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눈의 모양을 완성해 줍니다. 자, 이제 펜 툴로 귀 모양을 그릴 텐데요.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그릴 때는 곡선 형태를 드래그하고 다음 그려줄 패스 형태를 고려해서 핸들의 한쪽을 없애줍니다.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하고요. 다시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겹치도록 넉넉한 형태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닫힌 패스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옵셋 값은 마이너스 1.5mm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의 모양도 변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우 대칭형을 만들 텐데요. 좌우 대칭형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사각형을 제외한 사각형과 하단 타원을 제외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가운데 안내 수직 안내선을 Alt 누르면서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해도 되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변형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사용해서 코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합니다. Delete Anchor Point 툴로 정원의 하단 고정점을 클릭하면 닫힌 패스를 유지한 채로 패스의 모양을 좀처럼 변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할 발바닥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핸들로 그림과 같은 패스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하여 모양을 완성해주고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합니다. Selection 툴로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1mm를 입력하고 확장된 패스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합쳐주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클릭하고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정돈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트 합치기 과정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오브젝트는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선택하고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다시 한번 옵셋 패스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전 값을 그대로 지정하고요.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 면 색상을 바꿔줍니다. 가장 바깥쪽 오브젝트를 제외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여러분,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해제할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선택이 편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축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80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배치해주고요. 안쪽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후에 제시된 색상으로 면색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큰 발바닥 모양을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80도를 입력해서 회전하여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그릴 텐데요. 두 개의 발바닥 형태가 모두 포함되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통해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등록될 패턴의 간격으로도 사용이 되는 사각형입니다. 타이틀을 사용해서 마이 퍼피를 입력해서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타이틀로 마이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면 색상을 바꿔줍니다.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 제시된 패턴 이름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과 렉탱글 툴을 조합해서 큰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고요.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위스는 42, 하이트는 62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상단 오브젝트의 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에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이 부분은 빠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앙에 겹치도록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중앙에 배치를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두 개의 오브젝트 빼줄 텐데요. 일단 중앙 경렬을 먼저 맞춰줄게요. 얼라인에서 프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요. 뒤쪽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줄 거고, 다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상단 중앙에 정원을 그려줍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주면 중심에서부터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면 색상에 스트로크는 없음, 면 색상은 스와치에서 등록된 패턴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제 패턴의 크기와 회전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0%를 입력하고요.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체크 해제, 패턴스의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45도를 입력하고 이때 옵션도 패턴스에 체크합니다.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쇼핑백의 중앙에 선형태 참조해서 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흰색의 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테두리 없음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패널에서 opacity를 70%로 지정해 불투명도를 조정해 줍니다. 도큐멘트 상단에 강아지 얼굴 모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원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60%를 지정하고요. 패턴의 체크를 풀고 오브젝트의 체크를 합니다. 스케일 툴에서 크기 조절 후 카피한 후에는 정돈을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오브젝트를 붙여넣기 하면 맨 위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앙에 배치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컬러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걸이 모양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width는 33, height는 15를 입력해 줍니다. 겹치는 부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면색상은 투명 없음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이때 반듯하게 복제하기 위해서 드래그할 때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두 개의 타원과 겹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32.9 20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의 타원이 겹쳐 있는 부분과 최종적으로 남겨질 형태를 생각해서 사각형의 경계 부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가운데 정렬을 지정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즉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주시고요. 합쳐질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면색상을 지정하면 선택이 더 용이합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면색상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중앙에 오브젝트 삭제하고 합쳐질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Shift 누르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클릭 또는 드래그하면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앞쪽 오브젝트를 다 합쳐주고요. 제시된 색상을 명 컬러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하단에 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Rectangle Tool과 Ellipse Tool을 사용해서 모양을 편집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리시고요. 모서리에 정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때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플렉트 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축을 지정하고 뒤집듯이 드래그하면서 Alt와 Shift를 눌러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 Reflect Tool로 축을 지정합니다.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 Shift를 눌러주시면 동일한 거리에 오브젝트 배치가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을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그림처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크기가 좌우를 조금 늘려서 크기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면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할 부분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뼈 모양인 상단에 정원을 겹치도록 그려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원과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시된 테두리 속성을 지정한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하도록 하단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얼라인을 이용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앙의 타원을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시저스 툴로 위쪽과 아래쪽의 고정점을 각각 클릭해서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왼쪽의 열린 패스를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정돈을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두번 해주면 그림처럼 배치가 되겠습니다. 옆구리 좌우에 발바닥 모양을 배치하기 위해서 상단에 그려놓은 작은 발바닥 형태를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배치를 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유니폼 30%로 축소해 주겠습니다. 왼쪽에 배치하고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입력한 My Puppy도 Ctrl-C, Ctrl-V로 뼈 모양 오브젝트 중앙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걸이 형태 전체에 그림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Ctrl D를 눌러 그룹 지정을 한 후에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X, Y, Z을 일일 불러도 1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 특히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사료용 패키지를 만들 텐데요. 열린 패스를 조합해서 안무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열린 패스를 가지고 배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함은 펜 툴로 클릭하고 수직선은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되는 곡선은 드래그를 통해서 핸들의 모양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하면 열린 패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선택도구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열린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조인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열린 패스에 두 개의 고정점이 선택돼야지 조인은 가능합니다. 셀렉션 툴로 연결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로 카피를 해서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상단의 고정점들이 서로 만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이쪽에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상단의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면을 분할해 줍니다. 자, 그룹 셀렉션 툴로 사용해도 되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셀렉션 툴로 경유 모드로 전환한 후에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왼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하루 패키지 모양을 선택하고요.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은 13도, 버티컬을 축으로 해서 기울기를 적용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키지의 모양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점과 조절점을 각각 이용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배치를 하고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오브젝트 모양과 왼쪽 부분이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 디바이드로 생성된 오브젝트의 언그룹으로 그룹을 해제해서 각각의 오브젝트가 선택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려진 오브젝트 사각형과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 테두리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를 Ctrl C, Ctrl F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겹치도록 그려진 사각형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인터섹트로 모양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과 왼쪽의 오브젝트 같이 선택한 후에 제시된 면과 선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위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할 텐데요.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에 그려놓은 강아지 모양을 선택합니다. Ctrl-C, Ctrl-V로 복사해서 패키지 모양 오른쪽 아래에 배치를 하고요. 조절점의 밖을 셀렉션 툴로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축소한 강아지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왼쪽 상단에 배치할 거고요. 불투명도를 70%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점을 조절선 밖을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해서 그림처럼 배치해 주시고요. 엘립스 툴로 상단에 타원을 그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흰색 타원을 그리고요. 불투명도를 60%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문자를 입력하는 데인데요.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시고요. 오가닉 히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두 줄로 입력하기 때문에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원과 문자를 같이 선택한 후에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앵글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브러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릴 텐데요. 이때 반드시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도록 컨트롤을 누른 채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 줍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에 가서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케터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트를 지정하고요. 페인트 브러쉬 툴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하트 형태가 배치되도록 해줍니다. 이 스케터 브러쉬는요, 흩어지는 속성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여러 번 드래그해서 문제의 출력 형태와 유사한 모양이 나도록 드래그 해주시고요. 드래그하는 방향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색상 없음, 테두리 색상은 어느 색이 지정되나 등록된 모양대로 뿌려줍니다. 두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0.4 pt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로 들어간 후에 세부적인 패스의 모양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텐데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앞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렌지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해줍니다. 지금은 면 색상이 투명함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적용될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해서 디자인을 정리하고요. 자, 맨 위에 오브젝트는 투명 속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투명해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줍니다.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앵글은 90도, 리니어를 지정하시고요. 왼쪽은 흰색,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MI 각각 50, 60을 지정해주고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해서 스트로크는 1포인트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고 본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상단에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에 맞게 사선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 대시드라인 체크한 후에 대시는 3pt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키지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Ctrl-C, Ctrl-F로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면 색상은 없음을 테두리 색상은 K100에 1pt를 지정하면 디자인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전체 디자인 배치를 다시 확인 후에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